MJ 리조트 배정받은 방은 100이로. 100이로 문을 열고 이제 룸 컨디션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카드를 꽂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순간 딸아이 발이 보였네. 자, TV, 에어컨은 천장에 있고, 공기청정기. 방에 들어왔을 때 냄새는 없었어요. 바깥에는 바다 비린내가 났는데, 이렇게 커튼을 자, 접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원 테라스가 보이고, 벌써 저렇게 뻗어 있는 은서리.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가족들 누워 있네요. 피곤한가 봐요. 올라오면 방향제 냄새가. 자, 입구. 책도 하나 있고. 이건 보석함인가? 실이 왔네. 룸 컨디션. 바다가 보이고. 침대 느낌은 어떻습니까? 침대? 응. 좋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진 않아도 그냥 그래. 깨끗하기는 하는데 깨끗하고 베개에서 냄새는? 비계도 좀 그냥 그런데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근데 청결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청결도는 아주 높음. 청결도는 호텔 못지않아. 난타나 더번보다 청결도 나.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이 해변을 딱볼수 야, 있는. 이거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눈을 왜 이렇게 길게 찍어? 그러게? 왜 이렇게 길게 찍을까? 간단하게 청결도로 보여주려니까. 오, 여기는 칫솔이 있다. 그 다음 면도기도 있어. 화장실에서 좀 창문이 이거 온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사. 아니 이 정도 보이면
MJ 리조트. MJ 리조트 정말 좋은 휴식과 정말 좋은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2층에만 있어서 1층에서 TV를 보다가 2층에 다시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함. 좀 물의 수압이 약해서 샤워할 때 좀 뭔가 샤 씻겨지는 느낌이 안 난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아서 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 안 찬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식은 정말로 맛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멀리 보이는 바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MJ 리조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